스케이트 파기 시켜줘. 밝혔죠? 네. 퀴즈 내 꼴찌 황진님을 위한 음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편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뭐 꼭 슬퍼야만 우는 건 아니잖아. 난 눈물이 좋다. 아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는 내가 좋다. 난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모든 몸과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하늘이 내게 네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한 남자를 죽도록 사랑한 죄 하나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바닥으로만 떨어지잖아. 유턴 이 개새끼. 너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내가 양파냐? 너 내 남자친구 해라. 싫어. 그래, 기대도 안 했어. 어쨌든 내게 이긴 거 축하하고 잘 자라. 네가 내 여자친구해.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이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나 또 학주한테 맞았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진짜 아프다. 나 선생님이 부르셔서 갔다 온다. 선생님. 어, 그래, 웬일인가? 제 마누라 선생님 마음대로 때리지 마세요. 그 녀석 작꾸니까 선생님이 마음대로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제 마누라 교육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시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마누라 때리지 마십시오. 입술 다 텄어. 약사도 발라. 돈 없다. 3,000원도 없냐. 그래, 없다. 서방이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안 사주냐? 뭐하러 사냐, 돈 아깝게. 뭐야, 아까는 사다 바르라며. 이 앞에 이렇게 비싼 약 있는데 뭐하러 사냐, 돈 아깝게. 입술 틀면 말해라. 다음에 키스다, 마누라. 아, 싫어. 내가 아침에 버스에 올라타서 두 명이요 하고 교통카드를 찍자 아저씨가 의아해하면서 넌 혼자 탔는데 왜 두 명 몫을 찍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지. 내 가슴 속에는 황지라는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추운 아침이었지만 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버스 안을 훈훈하게 데웠던 순간이었다. 아직 많이 남았네. 네가 죽으면 응.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에이씨 발 끊어라. 미안. 그래, 내가 죽으면 안 울어. 왜? 나도 그날부터 숨 안 쉴 거니까. 진짜 소름. 얼마나 남았죠? 여보세요? 나야. 방이라고요? 어디야?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헤어지자. 너란 애한테 질렸어. 알겠니?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고 너 같은 애보다 훨씬 멋있고 잘생겼고 나한테 잘해줘. 더 이상 너 같은 애한테 질질 끌려다니긴 싫어.
처음부터 너한테 관심도 없었고 네가 좋아서 사귄 거 아니야. 너 갖고 놀아보려고. 이제 질렸다. 알겠어? 재미 없어졌어. 너 같은 애 너무 싫어. 한 달씩이나 연락 없으면 끝인 줄 알아야지. 어쩜 애가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질려. 징그러워. 너 같은 애. 정말 너 한마디만 하자. 말해. 말하죠. 눈물 닦아. 이제 그만 울자. 이제 그만 미치자. 이제 그만 집착하자. 이제 그만 지우자. 이제 그만 잊자. 이제 그만 끝내자. 미련도 아픔도 기억도 사람도 설레임도 눈물도 심장아 이제 제발 그만하자. 그만해. 아, 왜? 어이 난감이. 저 고개를 못 들겠어. 어? 상고 2번지랑 언제 깨? 안 깨. 죽어도 안 깨. 100살 때까지 함께 살기로 했어. 그럼 101살 되면 나한테 올래? 술은 왜 슈퍼에서 팔죠? 아니 술을 슈퍼에서 팔지. 그럼 어디서 파나? 별 희한한 질문 다 보겠네. 마음이 아파서 술을 찾는데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다들 이럴 때 술 많이 마시잖아요. 나 소름 돋았어. 저도 술을 마시면 아픈 마음이 좀 달래질까? 그래서 술을 찾고 있는데요. 그럼 술은요? 약국에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배 피지 마. 어. 술 마시지 마. 어. 왜 이렇게 대답이 단답형이냐? 뭐 담배 피지 말라며. 술 마시지 말라며. 그래서 화났어?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별 수 있냐? 대신 담배 피고 싶을 때나 술 마시고 싶을 때 마누라 입술 내 거야. 이건 진짜 벌칙이야. 걔 이름으로 친다면 레일 거야. 왜냐고? 널 향한 내 마음이 도를 레일. 지나쳐서 미칠 지경이니까. 진짜 미치겠다. 여자 마음 별거 없어. 잘해주면 끌리는 거고 서운하게 하면 멀어지는 거고. 참을 땐 입술 꾹 깨물고 독하게 참지만 한 번 돌아서면 끝이야. 다신 돌아보지 않아. 그게 여자야. 기억해. 아씨. 오늘따라 왜 그래? 아 뭐가? 야. 너 데려다 주는 거 너무 귀찮아. 뭐? 너 데려다 주는 거 귀찮다고. 우리 같이 살자. 너 죽으면 살려낼 수 있냐고 물었냐? 그냥 농담한 거야. 미안. 앞으로 죽는다는 말 안 해. 절대. 살려낼 수 없다? 응, 알아. 살려낼 순 없는데, 근데... 그만하자고. 같이 죽었을 수는 있다. 뭐? 너 뒤지면 아, 내 코. 나도 안 살 거라고. 솔직히 너는 제일 재수 없는 년이야. 근데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건 그런 팡지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 몇 같단 말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귀를 씻는지를 알 것 같아요. 다 된 건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게이트. 빨리 시켜줘.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내가 양파냐? 뭐하러 사냐? 돈 안 줄게. 뭐야? 아까는 사다 바르라며.
네 앞에 이렇게 비싼 약 있는데 뭐하러 사냐? 돈 아까 입술 틀면 말해라. 살면서 처음 들어봐. 제 마누라 선생님 마음대로 때리지 마세요. 그 녀석 제 거니까 선생님이 마음대로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제 마누라 교육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시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마누라 때리지 마십시오. 학생이라는 죄로. 어, 이거 진짜 교수 진짜 제일 싫어. 이거 제일 싫어.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끔찍하다. 졸업이라는 성찬까지? 넌 혼자 탔는데 왜 두 명 몫을 찍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지. 내 가슴 속에는 김지한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거든. 내 가슴 속에는 강민정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내 가슴 속에는 달통이라는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나 너무 싫어. 근데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건 그런 지안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건 그런 민정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건 그런 달통을 좋아한다는 거야. 진짜 왜 그러시는지. 햄버거 소화 쫙 됐어. 여기에 무기가 하나 있었으면은 그대로 꽂아버렸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더 들을래요? 말해요.